됐어? 아빠는 시사에 문제가 좀 생겨서 참석 못했으니까 이해하라고. 시사회에 문제요? 그래서 오빠랑 한 작가님도 못 왔나? 유 감독이랑 통화 못했어? 네, 저도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 말도 마. 오늘 아주 심각했어. 여기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여태 회의하는 거야? 미안하다. 네 런칭쇼에 갔어야 했는데. 히로시한테도 미안하다고 좀 전해줄래? 알았어. 오빠 힘내고 이따 집에서 만나. 그래. 미안합니다. 회의 계속 진행해볼까요? 지금까지 나온 의견 중에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있는 의견이 10분짜리 시사회용 테이프를 만들어서 직접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자는 의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들 머리를 한번 맞대보자고요. 그럼 뭐 10분째는 괜찮... 머리 오빠는? 글쎄요. 내색은 안 하는데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오빠 쓸바마니라 잘 극복할 거예요. 히로시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래요. 약속 못 지켰다고. 괜찮다고 전해줘요. 그럴게요. 잠깐 발 한번 셀래요? 나는 담배 연기 때문에 좀 답답한데. 그럴까요? 첫 무대에선 기분이 어때요? 글쎄요? 유 팀장님 처음 만났을 때 기분? 나 처음 만났을 때? 설레임과 기대감은 있는데 뭔가 뭔지 모르겠는 기분. 나 할머니 나라에 너무 오고 싶어서 그냥 무턱대고 왔는데 막상 도착해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사기는 당하고 그때 정말 막막했었거든요. 정말 지수 씨 없었더라면. 지수 씨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설레고 떨리고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되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온다는 사람은 안 오지. 또 막상 만나보니까 원하는 사람은 아니지. 근데 오늘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히로시 모습 보면서 이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두고 봐요. 나 히로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모델로 만들 테니까. 俺、ちっさにとって最高のモデルより最高の男になれたらいいんだけどな。또 자꾸 그런 식으로 나못 알아듣게 반칙하면 나 일본어 확 배워버린다? 너무 이쁘다. 자, 아무래도 서둘러야 할것 같아요. 10분짜리 시사회용 테이프 편집은 형태 네가 해줘. 맡겨만 주세요, 선배. 시사회 때 원본 테이프를 좀 줄이면 될 거야. 야, 알았어요. 저번처럼 또 엉뚱한 거 편집해 놓지 말고. 그 얘기 꺼내지 마세요. 지금 하고 찾고 싶으니까. 선배님은 형태가 10분짜리 테이프 만들면 그걸 CD로 한 50장만 구워주세요. 반응 보고 더 급던지 할게요. 알았어. 그럼 난 CD랑 함께 배포할 홍보용 책자 만들게. 그래, 부탁해. 자자, 내일부터 정신없이 몰아붙여야 되니까 파이팅 한번 하자고요. 그래, 자, 아자, 아자, 싱글만 프로젝트,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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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파이팅! 자, 가시죠, 이제. 형, 회사 앞이라고? 아니 무슨 일로? 알았어, 금방 나갈게. 어떡하지? 형이 회사 앞에 와서 오늘 집에 받아주기 힘들 것 같은데. 괜찮아. 택시 타고 가면 돼. 혹시 형님도 우리 사이 알아? 그것 때문에 형이 얘기 좀 하자고. 아니, 걱정하지 마. 얘기 잘 할게. 그래.
봤어. 어제까지만 해도 너 만나면 정신 차리라고 한 대 패줄까 생각했어. 형은 내 편이 돼주면 안 돼? 나 엄마 반대하시는 걸 충분히 힘들어. 정신 차려, 임마. 우리 집에 어머니 힘들게 하고 마음고생 지키는 거 나 하나로 좋게. 너까지 왜 그러냐? 그리고 지금 엄마가 반대하고 반대를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네 인생이 걸린 문제야. 사랑? 좋지. 하지만 사는 게 낭만과 감상만 가지고 되는 줄 알아? 나 봐봐. 일찌감치 사고 쳐서 23살에 애기 아빠 소리 들었을 때 그냥 마냥 좋기만 했겠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었어. 그게 현실이야. 형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 하지만 나 현실적인 문제도 고민 안 해본 거 아니야.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처음에 망설이기도 했지만 이제 내 마음 확실하고 분명해. 지금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만큼은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너 애 키우는 게 장난이야? 더구나 네 자식도 아니고 다른 놈의 자식이잖아. 내가 내 사랑을 선택했을 땐 이미 그 아이까지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을 한 거야. 형, 나 형 말처럼 낭만으로만 생각하지 않아. 현실적인 문제들까지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내린 결정이야. 그래서 후회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제발 내 편이 돼주면 안 돼? 시켜, 임마! 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너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더 이상 어머니 힘들게 하지 마. 어머니 지금 아버지 쓰러져 계시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계셔. 그러니까 너까지 이러지 마. 너 이 문제로 한 번만 더 어머니 힘들게 하면 그땐 내가 흠씬 두들겨 패줄 거야. 알겠어? 내가 엄마 딸이 맞긴 맞는 거야? 어떻게 내 첫무대 안 울 수가 있어? 미안해. 엄마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 그러니까 내가 엄마 딸이 아니라는 거야. 언니였으면 엄마 응급실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링거 꽂고서라도 달려왔을 거야. 누나 그만해. 엄마가 미안하다잖아. 넌 빠져. 나는 언제나 이 집의 찬밥 신세야. 언니는 큰애라고 챙기고 주호는 막내라고 챙기고 나는 뭐야?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발이 브루트드를 연습하고 독하게 다이어트까지 했는데. 무슨 일이야? 아빠도 미워요. 나는 고아야. 나는 고아나 마찬가지라고. 수미야, 언니랑 얘기 좀 해. 나 언니 나도 재수 없으니까. 당신 수미로 언제 쉬어야 안 간 거야? 오늘 엄마 컨디션이 안 좋았대요. 수미가 화낼 만하네. 아니 얼마나 컨디션이 안 좋길래. 당신이 갈 줄 알고 조금 안심했나 봐요. 나라도 진작 당신한테 전화할 걸. 오늘 시사회장에 문제가 생겨서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 시사회장에 문제가 생기다뇨. 아니 그 아유 어떡하다 그런 일이 생겼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현수 오빠 여러 가지로 힘들고 복잡할 거예요. 예, 미안. 아니 현수 그냥 당분간 지켜봐 주기로 하자. 회사에서도 힘들다는데 집안에서는 좀 편하게 해줘야지. 네, 아버님.